예, 안녕하세요. 예, 이거는 5일 만에 먹는 마늘장아찌예요. 마늘종 장아찌. 예,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마늘종을 국내산을 한 단을 사가지고 거기서 10개 정도, 10대 정도 빼가지고 느타리 버섯이랑 이렇게 볶아서 먹고요. 이걸 소금에 제가 절여가지고 4박 5일 만에 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통에 보니까 노르스름하니 잘 숙성이 됐더라고요. 그래갖고는 제가 이렇게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숙성 과정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전에는 우리가 오래전에는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아주 짜게 그냥 소금물을 끓여가지고 부어갖고 숙성을 이렇게 시켜서 놓고 먹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짧은 시일 내에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마늘종을 이렇게 먹을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 단에 이렇게 썰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저기 소금을 종이컵 하나 넣고요. 저는 식초를 종이컵에 반을 넣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밀폐된 용기에다가 놔놨더니 이렇게 노르스름하게 익어서 제가 건져 가지고 물에다가 좀 담궈 놨어요. 예. 물에다가 한 30분 정도 담궜더니 짠맛이 조금 빠지길래 그래서 물기를 좀 비워가지고 요거 한 단에 들어가는 양은요 고추장 우리 밥 먹는 숟가락으로 고추장을 수북하게 5스푼 넣고요. 그리고 저는 그것만 넣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그 아주 우리가 고추장 담글 때 쓰는 그런 고춧가루도 1스푼 넣었어요. 예, 그러니까 고추장 5스푼 그리고 고춧가루 고운 아주 고운 고춧가루 1스푼. 예, 그리고 올리고당은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한 3스푼 넣어도 되고 저는 올리고당을 5스푼을 넣었어요. 올리고당 5스푼 넣고요. 그리고 매실액을 3스푼 넣었어요. 매실액 저는 작년 재작년에 담궈서 이게 아직까지 있어서 아주 오리지널 토종 매실이라고 해야죠. 액기스가 아주 걸쭉하고 좋아요. 매실액 액기스를 얼마만큼 넣느냐에 따라서 설탕도 조금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또 추가해도 되고 안 그러면 그냥 올리고당으로 다 이렇게 해서 넣어도 되고요. 근데 저는 이게 저기 뭐야 시판용 고추장이 아니라 집에서 담근 고추장으로 이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색깔은 아주 밝고 그렇진 않은데 맛은 좋아요. 그 옛날에 엄마가 해주는 그런 마늘쫑 무침이 그런 맛이 나더라고요. 제가 먹어봤더니 제가 지금 무치면서 이렇게 촬영을 하려 그랬는데 또 촬영 장비도 이렇게 긴 그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나긋나긋 톡에다 담았어요. 담고 여러분들한테 아 이렇게 돼서 먹는구나 하고 여러분들 알리려고 잠시 이렇게 찍어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좀 이렇게 그 우리가 숙성하는 게 여러 가지잖아요. 제가 뭐 오이장아찌도 해보고 또 마늘도 이렇게 해보고 또 지금 마늘종은 저는 작년에도 수시로 해먹었어요. 근데 올해는 좀 느낌이 틀린 게 뭐냐면은 국내산은 좀 부드러워요. 근데 이렇게 수입 그 마늘종은 좀 뻣뻣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마늘종 무침을 한번 제가 만들어 봤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꼭 뭐, 마늘종 장아찌는 뭐, 이렇게 시간을 길게 둬야 된다는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짧은 시일 내에 맛있는 마늘종을 이렇게 담궈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식초는 더 이제 뭐 1대1 비율로 해가지고 마늘종 한 단에 소금 그 종이컵 하나, 식초 하나 넣어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식초를 종이컵 반으로 넣었어요. 그 비율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마늘종을 2단을 한다. 그러면 소금도 2개 하고, 식초도 뭐, 하나 넣든가, 하나 반 넣든가, 이렇게 비율로 잡으면 될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하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예, 저는 이걸로 해서 밑반찬을 오늘 하나 만들어 봤답니다. 예,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다지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통깨는 본인이 원하면 뿌리고 안 그러면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고추장하고 아주 고운 고춧가루하고 올리고당하고 그렇게 이제 들어간 거죠. 그리고 매실액.
예, 매실액 있으면 넣고 안 그러면은 그냥 그 절일 때 아예 이제 좀 새콤하게 식초를 소금하고 비율로 해서 절이면은 뭐 나중에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네, 아무튼 여러분 한번 이렇게 담궈 보세요.